안녕하세요. SKT T1의 페이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1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클리드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SKT T1에서 탑라이너를 맡고 있는 칸 김동아라고 합니다. T1의 테디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T 정글러인 하루 강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KT 텔레콤 T1의 서포터 에포트 이상호입니다. 이번에 학수고대하던 롤드컵에 출하게 됐는데 정말 기대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그 프로 처음으로 롤드컵을 가게 되는데 처음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 시작도 좋게 끊고 싶어요. 국제대회라는 게 참가할 때마다 기분이 또 색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첫 롤드컵인데 굉장히 기쁘고 들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언제나 좀 다른 팀들과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팀이든 상관없이 좀 빨리 만나고 싶네요. 저희 조에 이제 전통적인 강팀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조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진 않아서 사실 저희 팀의 경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하다고 해야 되나? 펀플러스 게임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가장 만나고 싶은 팀은 솔직히 복수 혈전 그런 걸로 따지면 G2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딱히 이 선수를 특별히 만나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팀으로 만나고 싶은 거랑. 저는 롤드컵에 오는 팀은 다 잘하는 팀들이어서 딱히 만나고 싶다 이런 팀은 없고요. 그냥 다 재밌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러치 게이밍의 훈이 선수가 일단 가장 경계가 됩니다. 일단 그 선수하고는 서로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만난다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해바라기같이 저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매력 없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좀 다른 사람한테 포커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로 저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은 떨리네. 저는 혼자 쓰고 싶습니다. 혼자 쓰는 게 편합니다. 아니 같은 방 쓰는 건가요? 저는 좀 잘 일어나는 사람이랑 같은 방을 쓰고 싶기 때문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팀원 중에서 저는 좀 깨끗하게 쓰는 팀원이랑 방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태민이나 클레이드 선수나 상호 에포트 선수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일단 네, 여기까지 말입니다. 2년 만에 도전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T1으로 저희끼리 제 프로 처음이자 나가는 롤드컵이기도 하고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롤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잘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열심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멋진 선수들과 이번 해 잘 마무리하고 싶네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 1년 반 동안 LCK가 이제 국제 대회에서 우승 경력이 이제 우승이 없는데 꼭 이번에는 우승을 해서 LCK의 위상을 되찾고 싶고 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첫 롤드컵인데 저희 팀은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요. 형들 잘 따라하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줄, 집 앞에 페이커, 오니바 SKT, 멜시 올라 미 넘브레 에스 에포트 SKT 아니모 그라시아스 봉주흐 엉청대 즈마벨 테디 오니바 T1 메우시 난 감독같이 되게 잘생긴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항상 이제 아쉬워할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농림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상현이나 이제 같이 오래 한 선수들은 비싼 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뭐 1년 정도 같이 지낸 지 1년 정도 됐지만 뭔가 마음속으로 한 10년 지기 정도 된 것 같아서 일단 추위만 빵빵하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꼭 우승하고 싶으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감독님이. 네, 그래서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저희는 일단 롤드컵 생각밖에 없고요. 감독님도 아마 롤드컵이 최우선이셔서 저희가 열심히 롤드컵 무대 준비하는 걸 원하실 것 같습니다.